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개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두고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 역시 유월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도 없고 예수님이 감당하시려는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슬퍼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더군다나 2절에 언급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미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 친히 무릎을 꿇고 씻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누가 뭐라 해도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십시오.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셨던 주님처럼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 우리 역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저녁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실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섬기는 사역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앞으로 이어질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위에서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발 씻기를 주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당시 문화 속에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감당하는 일이기에 스승이 발 씻는 것은 용담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놓친 것은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씻겨주지 아니하면 상관없다 선언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영적으로 씻음을 받아야만 그분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처한 문화와 사회적 환경으로 복음을 판단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 속에 진정한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깨끗이란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온전한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발 씻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크지 못한데 주인과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 서로 그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일수록 직분자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아도 자신을 적대시해도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언제나 종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믿음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부유해지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